리더가 없는 프로젝트, 리더가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는 사실상 제로로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아니, NFT를 얘기를 하는데 블록체인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저는 함부로, 요번에 또 함부로 말씀드리지만 자격 미달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살아남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된것 같고요. 굳이 다른 체인이 하나 생존을 할수 있다면, 그러면은 솔라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 외의 체인들이 생존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말하기가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레이어 1 체인인 하나 정도 살아남을 구석이 있다라고 하면 좀 그건 무조건 솔라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제임스 정입니다. 블록미디어의 JJ 기자가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NFT 프로젝트 피델리온의 홈팀에 홈에 와 있거든요. 공동 창업자이시고 파운더이신 라이언님을 제가 오늘 만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라이언님 만나 뵐게요. 라이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 피델리온 사무실에 와 있는데. 여기 너무 분위기가 휘델리온스러워요. 약간 이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약간 폐허 같은 느낌? 근데 원래 재택근무를 다들 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다들 재택근무고, 오늘은 특히 또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사람은 사무실에 없네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소개를 했고요. 우리 라이언님 간단하게 저희 블록미디어 독자 여러분들께 짧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What's up, everyone? This is Riot, founder of Fidelion. It's very glad to be here with the Blog Media reporter JJ. I'm here to tell everything about the Fidelion, so stay tuned. 좋습니다. 우선 제가 라이언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이제 NFT 프로젝트를 하시지만 저희 이제 블록미디어는 암호화폐 뭐 이런 기술 관련된 이제 매체이기도 하고 관련 뉴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얼핏 들으니까 라이언님은 원래부터 NFT 블록체인 이쪽 이 출발점이 아니시라면서요. 네. 어떤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커리어 시작을 일단 미국에서 했었고요. 네. 미국에서 시작한 커리어가 지속가능한 경영 뭐 이런 쪽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뒤에 꽤 오랜 기간을 이제 에너지 쪽에 커리어를 좀 뒀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랑 IT랑 합쳐서 이제 뭐 솔루션을 개발하는 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이따금 이제 뭐 자문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분야 전문가신데 어떤 계기로 블록체인 또 NFT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죠? 처음에 블록체인 관심 가졌을 때는 이제 그 에너지 쪽에도 블록체인 기술 접목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새롭게 할수 있는 게 없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그게 좀 사실상 좀 어려운 과제라는 걸 알고 나서도 블록체인의 그 철학이나 신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더 파고파고 하다 보니까 네. 성격이 이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또쭉 파고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트위터 계정을 하나 파서 좀 재밌는 이야기 같은 것들 좀 번역해오고 뭔가 제 인사이트도 공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셔서 그렇게 이제 좀 깊이 도끼굴에 들어오게 네. 됐네요. 아니 왜 토끼굴이라고 왜 그러세요? 래빗홀이라고 다들 이제 많이 해외에서 표현하잖아요. 그 앨리스가 이제 토끼 맞아요. 따라 토끼 쫓아가다가 이제 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 뭔가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멀쩡히 잘 다니던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 그거를 내던지시고 피델리오를 이제 만들게 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피델리오를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근데 제가 알기로 피델리오 굉장히 어메이징한 NFT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메이징하다고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피델리오는 그 2080년대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한 IP 프로젝트고요. 요즘 이제 뭐 다들 브랜드 IP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특이한가 싶기도 한데, 이제 저희의 포커스는 언제나 이 저희가 웹3에서 만들어낸 이 IP 밸류를 극단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제 게임 프로젝트라고 칭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게임은 사실은 그 도구 중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이 IP를 어떻게 하면 웹2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IP로 바꿀 수 있는가. 이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비전 제시도 이제 그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다크 판타지로 이제 비전 제시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솔라나에 있는 프로젝트고, 솔라나에서 4월 말쯤에 이제 한 뭐 2, 3솔 그 프리세일은 2솔, 뭐 그 민트, 퍼블릭 민팅 3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이 됐고, 그 뒤에 지금도 뭐 한 그 두세 배 가격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부분을 싹 없애시고 뒤쪽 비즈니스적인 얘기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델리온이 약간 뭐 컴퓨터가 없어진 그런 시점을 가정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뭔가 암울하지만 뭐 이런 스토리라고 들었어요. 네. 그 스토리 조금만 해주세요. 굉장히 재밌던데.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런 스토리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런 걸 안 물어보시니까 몇 번 기회가 없는데. 그 스토리가 너무 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스토리 같았어요, 저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모교님이라고 계세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트 디렉터셨고, 그리고 라이엇 게임즈의 네 번째 멤버셨던, 파운딩 멤버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만들어낸 스토리라인, 그분과 이제 저랑 이제 또 어떤 스토리라이터 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스토리라인인데, 2080년이 됐을 때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해 있을까를 이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어쩌면은, 뭐 이것도 경우의 수니까, 어쩌면은, 뭐 핵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뭐 인류가 싹 쓸려나고, 이거는 뭐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미국을 한정해서, 미국에 한정해서, 핵폭탄 중에서 EMP 쇼크만 강하게 터뜨릴 수 있는 핵폭탄들이 있어요. 네. 공중에서 터뜨리면은 반경에 있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가 망가지는 그런 폭탄들이 있는데, 저희가 내린 그 이 세계관을 위한 가정은 그러한 폭탄이 거의 융단 폭격처럼 이제 미국 쪽이 이루어져가지고, 사실상 미국 본토에 있는 모든 반도체 전자기기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시스템을 잡아놓은 거죠. 인터넷도 안 된다? 인터넷도 안 되고, 그냥 기본적인 전자기기가 전부 다 불통인 거예요. 테슬라 자동차도 안 움직이고? 뭐 안 움직이죠. 예. 제 자동차도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라고는 디젤을 활용한 그 연료, 그러니까 정말 정말 이제 그 석탄 석유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2080년에 그 많은 발전을 이루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든 실수로 인해서 다시 원상복귀가 된 그런 사회를 그리고 있고요. 아니 아까 재생 가능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거를 꿈꾸시던 분이 지금 세계를 날려버렸어. 2008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세계가 펼쳐지면은 태양광도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광 그 전지판 안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냥 뭐 다 망한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암울한 스토리를 만드셨을까요? 근데 굉장히 재미는 있어요. 그 저희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그 굉장히 암울한 음악이 펼쳐지면서 스토리 라인만 이렇게 쭉 한 그 한 30분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라인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고자 했던 그 주된 분위기가 일단은 좀 어둡고 다크한 거였어요. 일단은 좀 이렇게 한번 먼지가 쫙 깔린 그런 분위기를 상상을 하면서 이제 만든 스토리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스토리를 만들 때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여튼 그 다른 NFT 프로젝트들이 보통 이제 좀 밝고 귀엽고 명랑한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하는데, 그리고 색깔도 막 자유자재로 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지향하고 이제 그 IP 중에서 뭐 이런 IP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우리는 블록체인 위에 살고 있는 만마리의 원숭이다. 혹은 만마리의 고릴라다. 만마리의 킹코브라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향하고 우리만의 유니크한 분위기를 독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루고자 했었던 바였었죠. 네. 이제 NFT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도 NFT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렸지만, NFT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라이언님이 그 NFT라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짧게 한번 첨언을 해주신다면? NFT는 사실상 그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 토큰이 있는데, 그 토큰이 고유한 넘버, 그 고유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영수증이 뭔가 붙어 있는 느낌인데, 토큰에
그것만의 영수증이 붙어 있어서 그 누구도 그 토큰을 복사하거나 뭐 그 고유함을 형질을 따라할 수 없다. 뭐 이게 일단은 NFT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fungible이라는 단어가 참 묘하긴 한데 근데 여튼 이거는 단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형질을 지니는 것이다라는 인증서에 가까운 개념이죠.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fungible한 게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그 1달러가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1달러랑 그 뭐 기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1달러는 사실 다르잖아요. 그 종이의 질도 다르고 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의 고유함은 어차피 현실 세계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전부 다 허용이 되다 보니까 다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니까 근데 NFT는 사상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누구에 의해서도 조작될 수 없는 그런 고유함을 지닐 수 있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디지털 아셋이다. 뭐 이런 데에서 이제 NFT의 가치가 나오죠. 조금 제가 하나만 더 제 표현이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쪽이 도장이다 이거. 네? 고유함을 증명하는 도장 찍기다.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 도장이 여러 개 찍히면 이제 안 되겠지만 이제 그 인증이 딱 거기에만 사용된다고 그렇죠. 하면 네. 그게 도장이죠. 네. 그럴 수 있죠. 피델리온이 그런 어떤 IP, 어떤 그 특허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라이언님은 이 피델리온 NFT 많이 갖고 계세요? 파운더시니까 뭐. 아니요, 저도 사실 많이 갖고 있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그 이게 그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파운더면 뭐 돈 방석에 앉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팀원들한테 이제 주는 팀원 물량이라는 게 원래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뭐네. 근데 저희는 팀원들한테 5개? 뭐 그 정도밖에 안 줘가지고 나머지 거 그냥 다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모은 것들이라서 네. 사실상 그 NFT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운영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글쎄요 피델리온이 한 그 지금 가격에 한 10배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생활이 넉넉해지지 않을까. 예. 네, 언제 10배가 됩니까? 우리 퓨처머니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럼 피델리온 사야 되나? NFT 사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DIY 하시고요. 그 리서치를 꼭 하고 사시고 그 제가 약속드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적어도 목표가 지금은 절대 아니긴 하죠. 지금 현재 가격은 감히 말하건데 이거는 조금 그래도 너무 낮다. 생각은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일스톤이 한 10개 정도가 돼요. 네. 남아있는 것들이. 그 마일스톤이 어느 정도 그래도 풀필이 되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알아봐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피델리온이 이제 벤치마크를 삼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시내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 프로젝트하고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보고 싶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하고 이제 방송 전에 잠깐 말씀 나눴던 뭐 디갓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걸 들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디갓 정도의 볼륨이 나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NFT 씬에 들어오는 이유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디갓이 보이고 있는 행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예시잖아요. 이렇게 착착 올라가는 그 단계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마케팅도 잘 활용하는 그 센스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저거를 잘 이제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유니크한 점도 잘 살리면은 그래도 디갓 정도를 목표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IP적으로 웹2에 제일 잘 접근하고 있는 퍼치펭귄이나 그 최근에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콘텐츠 크리에이션에 어느 정도 중심점을 잡아가고 있는 아즈키가 이제 좋은 예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갓이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충 가격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피델리온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디갓이 아마
못해도 700소로 날 텐데.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100배 정도 나네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사시면 100배가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 아니, 저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절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제가 이런 곳에 나와서 이제 그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안 좋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죠. 우리는 100배 갈 거다. 100배 갈 거니까 우리는 뭐 지금 살아. 뭐 이런 그게 제일 위험한 이제 파운더로서 가장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네. 당연히 목표는 거기에 있는데 지금 사는 게 올바른 판단이냐는 사시는 분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NFT 이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라이엇님이 이제 이쪽 씬에서 굉장히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굉장히 유명하신데 NFT 문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IP 자체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많이 하고 그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어떤 NFT 프로젝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예전에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문화적인 코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NFT 문화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웹3 자체 문화도 상당히 특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특이한 문화의 성격을 따라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좀 구사를 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춰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파운더로서 상당히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웹3의 컬처가 어떻게 보면은 레딧의 그것이나 뭐 예를 들어서 레딧이나 크립토나 이쪽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벳 같은 이제 저기 레딧의 이제 가장 커다란 투자 채널. 뭐 요런 데에서의 그 성격도 상당히 많이 NFT와 닮아 있는 편이고요. 약간 반항스럽잖아요, 거기들은 또. 좀 레벨스럽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반항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좀 살짝 자조적인 면도 좀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우리가 사는 거 다 영원으로 0달러로 가는 게 맞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조크 칠 때도 있고. 그리고 사르카스틱한 면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활기차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은 낙관적인 그 입장을 밝히는 게 사실 여기에서의 또 멋 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트렌드들이 이제 좀 재밌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참 시리얼스하지 않은데 그 시리얼스하지 않은 그 분위기 안에서 이제 자기들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간다. 뭐 이런 성향이 좀 강하죠. 밈코인 이런 거하고도 닮았나요? 많이 닮아있죠. 밈코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유틸리티를 따로 잡지 않은 NFT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작은 밈코인 생태계로 보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밈코인의 경우가 사실은 그냥 코인 놀이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강아지를 붙여놓은 건데 강아지나 뭐 이상한 동물이나 뭐 테마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익사이먼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짠 건데 NFT의 경우도 만약에 유틸리티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그 NFT의 본질 자체가 토큰 위에 붙여놓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더 다양하고 더 다채롭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갖고 놀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T가 이 커뮤니티 NFT 커뮤니티가 살짝 밈코인, 쉬코인 그 분위기랑 살짝 비슷한 면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근데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일론 머스크가 아까 말씀하신 그 강아지 코인의 아버지를 자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일론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람 자체가 워낙에 저는 일론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전 테슬라도 상당히 많이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근데 그 형님의 행보는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뭐 그냥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쓰임새를 만들어서 그걸 기획을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지코인이 이제 그런 약간 장난스럽게 만들어진 건데 맞습니다. 일론의 눈에 딱 들어가지고 지금 휘델리온도 일론한테 좀 이렇게 하실 생각 없어요?
일단은 팔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이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좀 인플루언서 격엔 누군가가 이걸 사주고 쉴링하는 게 사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리치아웃을 하긴 하죠. 그래서 아니 뭐 사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뭐 협력할 거 없냐, 뭐 우린 이런 프로젝트다 하면서 소개를 많이 하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피드올렌 얘기도 하고 디간 얘기도 했고 밈코인 얘기도 했는데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시작한 곳은 여기 서울이고 여기 강남이니까 한국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한국에 여러 가지 한국에서 시작한 여러 가지 NFT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면서 다들 지금 힘들어해요. 여기저기 막 신문에 이름이 나는 프로젝트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자들이 뭐 서로 고소고발을 하기도 했고 어때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KNFT, 뭐 K코인 앞에 K를 붙이는 게 유행인데 우리가 뭐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데 굳이 K를 왜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NFT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걸 고치고 가자. 제가 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소위 말씀하시는 그런 KNFT들의 특징이 리더십이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몇 개는 이제 그 리더십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성공한 프로젝트도 없진 않은데 한국에서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뭐 러그풀을 치네만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NFT는 어텐션 비즈니스거든요. NFT는 어텐션 비즈니스고 그리고 이 그 팬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그 우리가 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 로드맵이 왜 말이 되고 왜 이게 말마따나 100배 넘게 가야 되는 비즈니스냐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리더가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 바닥은 지금 특히 현재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없는 프로젝트 리더가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는 사실상 제로로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맛깔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놓고 아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뭐 러그풀들은 빼고 그런 분들도 밖으로 보여주는 게 그냥 오피셜 어카운트 하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PFP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이나 동물처럼 생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되는 그 컬처 안에서는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무조건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되고 그게 안 보이는 것부터가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지만 이제 NFT의 리퀴디티를 생각을 했을 때 한반도는 좀 작기 때문에 그 뭐 회사의 국적을 딴 데로 두는 거나 뭐 이런 거를 별개로 사서 그 타겟 마켓 자체를 국제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NFT는 그 태생 자체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얘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NFT 씬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약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떠세요? 라이언님은 지금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 이런 거하고 동떨어져서 NFT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이세요? 아니 NFT를 얘기를 하는데 블록체인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저는 함부로 이번에 또 함부로 말씀드리지만 자격 미달인 것 같고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그거의 기본적인 구조와 신념에 대한 믿음과 뭐 이런 거 철학에 대한 공감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NFT를 시작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NFT가 뭐 그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십 원맨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 가깝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 없이 NFT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그 NFT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이언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큰 그림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SEC 문제도 있었고
또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고 해서 약간 들썩들썩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촬영하는 이 시간에 그런 뉴스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라이언님이 이제 하시는 이 피델리온 프로젝트가 솔라나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라나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사가지고 좀 물려 있는 상태인데 어떠세요?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보세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일단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살아남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요. 특히 SEC라는 커다란 벽을 넘어간 두 코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들의 행보가 이제 좀 장기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외의 코인들이 문제인데 다시 불장이 돌아와서 그 나머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레이어 1과 2와 이런 것들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다시 돌아올까? 저는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웹3에 있는 파운더들의 희망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 거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직 이대로 끝나기엔 너무나도 많은 자본과 너무나도 많은 그 고학력의 인재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시장이 그 크립토 시장이 레이어 원 체인의 양립 정도를 이제 용서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외엔 다 쓰레기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레이어 원을 전혀 받아들일 풀이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그 순간에는 뭐 이더리움이 1등일 것 같은데 단 하나의 그 여지를 남긴다고 하면 레이어 원 체인인 하나 정도 살아남을 구석이 있다라고 하면 좀 그건 무조건 솔라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만큼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어온 체인이 없고 이더리움보다 더 많이 겪었어요. 스트레스 테스트로만 따지면. 그리고 이만큼의 언보딩이 이루어진 것도 없고 이만큼의 지갑수를 보유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의 액티브 유저를 보유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다른 체인이 하나 생존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솔라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 외의 체인들이 생존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말하기가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냐면 빠르고 중앙화된 대신에 좀 빠르고 싼 체인은 솔라나가 먹고 있으니까 굳이 그 외의 것이 필요한가? 뭐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옛날 빌런이고 지금은 옛날엔 영웅이었지만 지금 빌런이 된 샘 뱅크먼프리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솔라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니까 혼잡도 저 네트워크가 붐비고 그러면 멈출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SBF 자신이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엎어졌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 좀 다른 트랙을 달려버린 바람에 그러게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NFT 또 암호화폐 쪽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맥시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 좀 달라요. 그런데 최근에 비트맥시들을 매우 불편하게 한 프로젝트가 NFT와 관련해서 나온 게 있어요. 오디너스 건인데요. NFT 씬에 계시니까 오디너스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사실은 제가 대답하기가 되게 쉬운 구조이긴 해요. 왜냐면은 솔라나가 오디너스랑 굉장히 친합니다. 솔라나 재단이 친한 건 아닌데 근데 솔라나 NFT 프로젝트들이 오디너스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리퀴디티가 솔라나 쪽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베어마켓 때 좀 말라갔을 때 그때 특히 이제 또 오디널스를 이제 또 다른 창구로 더 멀티체인으로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심지어 컨트랙트 중에서 솔라나 NFT를 그대로 오디널스로 넘기는 컨트랙트도 나왔었어요. 그 누가 개발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솔라나 사람들이 오디널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탭루트 시작하면서부터 다들 알았던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탭루트가 사용할 수 있는 탭루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적인 요소가 드디어 비트코인에도 적용이 가능했던 건데 오디널스는 그거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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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적인 일장을 이제 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나왔을 때도 왜 이제 나오지? 라는 생각이 좀 더 앞섰었고요. 뭐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게 뭐 이제서야 적용이 되네?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막말로 저기 그
동의했으니까 이루어진 업데이트 아닙니까? 템루트. 그러다 보니까 그때 거버넌스 투표에 의해서 정당하게 만들어진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실은 통화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 맞거든요. 맞는데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활용해서 뭐 비자 등등이 사용하고 있는 이 모니터링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온다. 아, 다 좋은데 그거 외에 혁신도 같이 가져올 수 있으면은 why not? 이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요. 7월 17일인가요? 미국에 가신다면서요? LA에 아주 큰 행사에 참여하신다고. 아, 예. 그 이제 플레이지지라고 하는 솔라나 쪽에서 주최하는 게임 행사가 있는데 그게 코미콘 직전에 열려요. 그래가지고 코미콘이라고 하면은 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신 이제 애니메이션과 그 만화에서의 가장 커다란 북미권의 행사니까 그 전날에 열리는 행사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저희 피델리온 IP로 진행하고 있는 메가로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거기서 쇼케이스를 좀 보이고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뭐 경품도 타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 제가 이런 표현은 정말 싫다고 했지만 어쨌든 KNFT 아 그런 말 쓰면 안 되는구나 진짜. 알리시고 오실 계획도 좀 있으시다면서요? 아니 뭐 피델리온을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뭐 당연히 플레이지지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 팟캐스트가 하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제가 아직 인터넷에 제대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 트위터 포스팅으로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 알려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블록미디어만큼 유명한 곳인가요? 그 블록미디어의 규모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트위터와 웹3상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네. 팟캐스트. 사실은 저한테 빗뜸을 이제 잠깐 알려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글로벌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신대요. 그래갖고 네. 가시면 저하고 먼저 인터뷰했다고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블록미디어 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피델리온 NFT가 지향하는 바가 사실은 단순한 폰지노믹스나 뭐 NFT라는 뭐 그 한국에서의 이미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스캠이네 뭐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문화들을 제가 제 일선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를 제일 싫어한다고 열심히 말하던 사람이었고요. 저도 이제 그리고 트위터 팔로워가 한 이제 3,000명 4,000명 됐을 때에도 이제 그 NFT의 문제점들이나 NFT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제 커 나갔던 사람으로서 요번 제가 하고 있는 NFT 프로젝트는 정말 정통적인 이제 IP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웹3 뭐 이런 기조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언제 100배로 뜰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제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제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꿈꾸고 있는 비전 그리고 저와 호교님이 이제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들 때처럼 이제 꿈꾸고 계셨던 그 비전이 다 어느 날인가 이제 다 이루어진 날이 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를 저희 홀더분들과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한국인 그 한국인 홀더 수가 한 5%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95%는 다 외국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면은 좀 다이나믹하고 글로벌한 그 디스코드를 좀 체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DIY 하셔야 되지만 뭐 관심이 있으시면은 피델리온이 어떤 IP를 만들고 있는지 한 번쯤 이제 트위터에 오셔서 저한테 DM을 주셔도 되고 뭐 웹사이트 fidelion.io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웹사이트에서 느껴지는 그 살짝 매드맥스 같은 바이브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So thanks everyone who's supporting the Fidelion NFT, and I'm always be on your side, and I'm gonna do a lot of cool things, a lot of different things. Fidelion is never a just a simple game NFT project. It is never a just simple NFT PFP project. We got a lot of stuffs lined up, so stay tuned, and then visit our website, visit our Discord. Come to my Twitter, say hi to me. I'll always say hi back. All right, thank you guys.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피델리온의 파운더 라이엇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버님이 국회의원은 아니신 걸로. 100배인데 언제 될지는 모른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진짜 100배 안 돼? 제가 되는데.